약달러로 왔지만 양회 이전에는 강달러로 트럼프가 했어요. 근데 왜 트럼프가 강달러였냐면 왜 약달러를 하겠어요? 수출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날잖아요. 근데 무슨 수출 촉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강달러 하는 게더 실효성이 큰 거예요. 강달러 하면 전 세계가 돈이 자, 들어오잖아요. 이제 다시 자국으로. 밉니다. 그게 조심하셔야 더 효과가 큰 돼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로 바뀌는 바람에 그 위안화는 약달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인데 다른 통화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러, 그게 강달러 때문에 컸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 자체가 펀더멘탈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으면 이민은행에서 좀 은행 간 시장에 들어가서 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적정 관리를 해줬는데 이번에 굳이 안한 거죠. 왜냐면 내가 위안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달러를 파고 위안화를 사줘야 위안화가 강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달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지금 한 그렇죠. 3조 한900 얼마 있거든요. 3조, 최근 데이터는 3조 1000억이 넘었어요. 한 3조 1000억 정도 됐는데, 내가 그 소중한 달러를 써가면서 막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면서 내가 강 위안화를 갈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약 위안화면 수출에도 더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동남아나 저 베트남의 수출에 비해서 중국 수출이 더쌀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력도 더 있고. 굳이 미은행 입장에서는 막 시장에 들어가 달러를 팔면 뭐 이러면 강 위안화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도 갈 수도 없었고 원래. 예,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홍콩 달러죠. 왜냐면 저게 딱 팩으로 해놨는데 저게 사태가 더 커지면 지킬 수가 없어요. 저거는 더 팩으로. 그러면 홍콩 달러가 무너졌을 때 어느 후유증? 그거는 누가 감당을 하게 되나요? 중국 정부가 감당하나요? 다 감당하죠. 시장에 들어갔던 미국이고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해관계인 사람 다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홍콩 문제로 정말 그 지위가 박탈이 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다 그럼에도 감수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이번에. 그 거예요. 정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 제일 큰 손해는 홍콩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헤지펀드, 기관 투자가들.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엄청 잃겠죠. 누가 잃겠어요? 거기 홍콩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이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중국의 대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상하이방, 아, 중국 짱저민, 고위 관리 아들들, 자식들. 짱저민 쪽 사람들이 홍콩에 제일 많이 자산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럼 그런 사람 다 손해를,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제일 큰 손실이 있겠죠.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솔직히. 아, 자기 파는 아니니까. 아, 지금 위안화 가치가 그 상당히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그 무역수지 흑자를 뭔가 계속 크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고평가되어 있는 위안화 가치를 자꾸 절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갑작스럽게 절하됐던 것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이 절하를 해나갈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 이게 환율이 방송을 불안화 하면 되면 중국 예, 정부 안 입장에서는 되겠네. 미국이 관세를 때린 효과를 절충시킬 수가 있고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아, 이거 음악 방송을 틀 수도 없고, 이거, 아, 참, 죽겠네. 자, 제 이야기대로, 자, 주가가 이제 반등권을 다시 잡으려고 그러죠?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앞으로 저뭐 훗날 선물 옵션 방송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 방송을 들으면서 간첩을 제 방송 듣게끔 간첩을 하나 딱 심어놓고 저기 저 차관성님이 지금 그래도 오히려 상승장이라는데요 이러고서 방송 소스를 딱 주면 그쪽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제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지만 나중에 시일이 지나가면은요 제가 제 방송을 이제 지금도 뭐 매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 지적 재산권을 도둑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제 방송 못 들어요. 제가 지금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제 때가 돼서 어느 정도 사람들 딱 모아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방송 못 듣습니다. 미리미리 저한테 방송 듣고 돈 벌고 싶으시면 미리미리 눈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돈 봅니다. 자, 미리미리 눈도장 찍으실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미리미리 눈도장을 찍으셔야 나중에 방송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은 뭐, 4명 방송 듣고 있으니까, 4명 받고, 방송 듣고 있으니까, 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해 드리는 거죠.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저들 확보되고 이러면 여러분들 방송 못 듣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는 거로 조금 좀 불안한 구간이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시고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물 압박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합니다. 야, 태호야, 너 방송 듣고 있냐? 새끼 돈 얼마 벌었어? 너 방송 들은 지 지금 한 30분 넘었잖아. 듣고만 있어? 잘했어. 형이 앞으로 계속 방송할 거니까 자, 하락 추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라고.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라고 그랬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이, 자, 뭐야, 이돈 버는 이 경제 방송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조금 아까 전부터 이렇게 틀어놨는데, 이게 뭐 유튜브에서 뭐 제재를 받는지 어쩌는지 녹음이 안 되네. 어, 큰선아, 어서 와라. 아, 저녁 안 먹었어. 저녁 먹으면 또 뻗어.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7시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 방송을 해서 방송 들은 사람들은 한 배가 몇십만 원씩 벌었을 거야, 한기하게. 아, 녹음 자료, 아, 근거 자료 만들려고 작정하고 내가 지금 방송을 시간별로 했다. 분별로. 어, 나 저기 잠깐 나가서 저기 뭐야 소라에다가 반주 한잔 먹고 올게.
많이 반등했네. 밥 먹고 오는 사이에. 소주 한잔 먹고 왔다. 자, 소주 한잔 먹으러 가기 전에 크루드 오일이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지?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야, 그래 봐야 소주 몇 잔밖에 안 먹었어. 소주, 집사람이 소주 안 먹으니까 이쁘댄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선물로 줬거든, 디저트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방송할게. 조금만 기다려. 자, 참고적으로 지금은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다. 자,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자, 38.23이 지금 이제 이 강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잘 보라고. 자,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들은 37.90을 손절가를 잡고, 자, 그 구간이 오면 전략적으로 한 번쯤은 매수 들어갈 수 있어. 자, 매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37.90을 깨면 골딩인데, 못 깨면 바로 수익 실현해야 돼.
자,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90을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 자, 지금 이제 본장이 열리려고 그러면 몇분안 남았기 때문에 본장이 열리면은 좀 변동폭이 있잖니. 그러니까 성급히 들어가지도 말고 기다려봐.